퇴근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20분이나 늦게 퇴근했네. 저는 이제 명동역으로 가서 저희 가방을 팔러. 아, 벌써 도착하셨대. 완전 빨리 가야 돼. 뛰어, 뛰어. 지금 명동 왔는데, 오, 일본인이 너무 많은데요? 일본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
그냥 반팔 티인데 S, 아니 S 사이즈. 이게 뭐였지? 차오맨? 먹읍시다.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업시간에 대한 안내 말씀 홈페이지 운영 시간은 자원의 조약과 재활용 촉진의 분야가 공개되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분입니다. 저는 5시 반쯤에 일어났고요. 오늘은 회사를 조금 일찍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회사에 갈 거예요. 준비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5분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차 막힐까봐 일찍 가요. 출근을 일찍 하려고요. 원래 7시까지 가려고 했는데 7시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고
전방의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입니다. 직접 만든 가방 가게를 쏘세요. 퇴근합니다. 주차장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어. 역시 7시 출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고 지쳤어. 아, 집에 가야겠어. 휴휴휴휴휴. 근데 집에 가서 뭐 먹지? 집에 엄마가 오늘 저기 여행 가셔가지고 집에 엄마가 없거든요. 오늘 동생들도 다 늦게 올 거라 저 혼자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포장에 갈까? 마마스 포장에 갈까요? 광화문에서? 오늘은 마마스로 정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샐러드 리코타 치즈 샐러드 사왔습니다. 빨리 6시 퇴근 시간 되기 전에 빨리 여기를 광화문을 빠져나가야 돼. 퇴근 지옥이 되기 전에 어서 서둘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13분밖에 안 걸려서 주차비 나온 것도 없어요. 아, 차가 너무 많아. 망해버렸어. 5시 26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샐러드, 리코타, 빵. 잘 먹겠습니다. 불 대상 아니지? 아니,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알 색깔은 저... 얘 이거 봐라, 이거. 토마토가 왜 이렇게 맛있지? 100% 울었어.
조금 있나 그래. 또 위스키지?